안녕하세요. 원초 갤러리입니다. 원단에 적용합니다. 몬스테라를 수채 기법으로 간단하게 그려볼 건데, 미니 캔버스지네요. 여기에다 패브릭펜으로 간단하게 스케치했어요. 여기에 꽉 채우려면은 스케치는 크게 들어오면 되는데, 만약에 이 부분이 여러분들이 스케치를 했는데 작다 싶을 때는 물이 닿게 되면은 이 스케치된 거는 없어집니다. 그래서 넓힐 수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자, 수채 느낌으로 간단하게 할 건데 그린 계열로 다 쓰도록 할게요. 초록도 쓰고요. 노란 것도 좀 쓰긴 쓰는데, 파란 계통의 뭐, 녹색 계열의 몬스테라 잎. 제가 해가면서 좀 색의 변화를 주려고 할때 다른 색을 좀 쓰면서 또 보여드리면 되니까요. 간단하게 수채 느낌으로 번지게 할 겁니다. 자, 물감은 여기 보여지는 것처럼 완전히 비벼주고 알갱이를 없앤 다음에, 자, 캔버스지기 때문에요. 수채 느낌이니까 흥건히 물기가 있어야지 좀더 번져 들어가는 느낌이 있을 테고요. 가장자리를 선을 그릴 때는 붓끝을 세워주면 되고요. 자, 여기에 물이 많이 있죠. 가까이 보여드리면 이게 고여 있어요. 물이 이렇게 끌고 오면 되죠. 그런데 물감은 씻어버리고 이렇게 연결을 해주게 되면 같은 녹색을 가지고도 이런 효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번져가는 느낌으로 그리고 있고요. 자, 이 상태에서 노란색을 좀 쓰고 싶다 할 때는 맑은 부분에, 이 부분 말고 이 밝은 부분에 컬러를 이렇게 넣어주면요. 수채 느낌처럼 서로가 번져져서 느낌이 굉장히 몬스테라 예쁘겠지요. 자, 이런 느낌으로요. 간단하죠? 굉장히 쉽게 그릴 수 있습니다. 수채 느낌의 원단에 적용합니다. 수채 느낌으로요. 색의 변화를 줘야지 예쁩니다. 자, 여기에 이 공간이 좀 넓게 스케치가 됐을 때도 여러분들이 컬러로 이렇게 메꿔서 들어올 수가 있어요. 이런 부분. 이렇게 넓게 이 여백이 있는 것보다 좀 좁은 게 예쁘겠죠? 좁게. 자, 이렇게 그려주면, 자, 물감이 완전히 풀어져야지 색을 넣었을 때 예쁩니다. 자, 좀 들고 하고 있는데 좀 많이 흔들리죠? 제가 보여드리기 위해서 가깝게 지금 하고 있는데요. 먼저 순서는 패브릭펜으로 간단하게 스케치를 한 다음에 물을 좀 많이 쓰고요. 번져 들어가는 느낌인데 여기가 캔버스지기 때문에 조절 잘하면 밖으로 많이 번져 나오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여백의 선도 여기처럼 여기 내줄 거예요. 자, 진한 부분이 있고, 자, 물기가 있을 때는 같이 밝은 색과 번지죠. 자, 여기 넓은 면을 처리하기 때문에 좀 노란색. 제가 지금 두 가지 색 가지고 하지요. 간단하게 하는 방법을 여러분들 보시면 되니까. 잎과 잎 사이에 이런 여백도 빼주면 예쁩니다. 그렇게 돼 있고요. 이 공간, 이런 여백을 나는 많이 빼주고 싶지 않다 할 때는 스케치할 때그 부분을 빼놓고 채색도 역시 그 부분은 빼고 채색이 들어가면 됩니다. 여러분들 원단에 적용할 때 쉬운 방법으로 해도 되고 이 붓으로 해도 되고요. 나는 좀 부드러운 붓은 하기가 좀 어렵네 하신 분들은 이런 붓으로 사용해도 됩니다. 처음 해보신 분들은 아마도 이 붓이 더 쓰기가 편할 거예요. 저는 화선지에 많이 생활 수묵화를 그리고 있기 때문에 저 붓으로 익숙해져서 저걸로 많이 쓰는데요. 처음 하신 분들은 이 붓이 훨씬 편할 겁니다.
자, 이런 느낌으로 채색을 해주고요. 제가 완성을 하고 방법은 보여드렸지만 완성하고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간단하게 완성을 했습니다. 이거는 캔버스 원단이기 때문에 굉장히 토돌토돌토돌 거칠거든요. 그래서 매끄러운 느낌보다는 좀 거칠어요. 해놔도요. 고운 원단에 그리면 굉장히 더 섬세하게 그릴 수 있는데 얘는 굉장히 두껍고요. 평직, 직조가 평직이라서 토돌토돌합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여기도 제가 방법을 자, 여기에 만약에 여기도 잎을 좀 많이 스케치한 부분보다 더 넓게 그리고 싶을 때는 그 펜 스케치 밖으로 이렇게 나오면 되거든요. 나와서 연결하면 크게 만들어줄 수가 있으니까 그거 여러분들 참고하시고 어떤 크기로 갈 건지 그리시면 간단하고 이 몬스트라이피 굉장히 예쁘죠? 이런 여백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느 정도 넓은 여백을 두고 갈 건지 띄워놓고 그려줘야지 하얀 물감으로 들어온 것보다는 띄워놓은 게 훨씬 예쁘거든요. 그래서 완성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제일 먼저 순서는 패브릭펜으로 스케치. 두 번째는 충분한 물감 묻힌 다음에 채색을 들어가는데 다른 색을 했을 때 이렇게 마르기 전에 넣어주면 컬러를 이렇게 연결이 돼요. 앞에 그려놓던 그 색감하고는 연결이 되면서 독특한 느낌이 나는데 수채 느낌으로 갈 때는 물기가 좀 많아서 물기가 많게 해야지 이런 번짐의 멋이 있어요. 그래서 색을 여러분들이 넣어주실 수도 있고 약간은 몬스테라 잎이지만 갈색으로 낼 수도 있고 이렇게 그린 계열로만 시원한 여름색으로도 낼 수도 있고 합니다. 자, 요 위에다가 색깔을 넣어주게 되면 요런 느낌이에요. 자, 여기도 좀 빨간색을 한번 넣어볼게요. 자, 오늘은 몬스테라 잎을 한번 간단하게 그려봤습니다. 제일 먼저 패브릭펜으로 스케치 한 다음에 채색 다음으로 화선지 놓고 열처리 다려주면 끝 되겠습니다. 굉장히 쉽지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여러분 꽃마음 들고 오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합니다. 안녕.